제가 평소에도 하늘을 되게 날고 싶다고 하거나 막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4차원이 독특하대요.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게 하나도 독특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저만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솔비 씨는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아,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또 막 되게 찡한데. 안녕 애인들, 오늘부터 내가 내 그림에 대해서 리뷰를 해줄게. 그 그림을 그린 지 한 10년, 나의 속 깊은 얘기나 내가 그림 그렸을 때 그 감정들, 또 에피소드들을 우리 애인들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또 공개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 내가 데뷔를 했는데 타이푼으로 이제 가요계의 태풍으로 내가 데뷔. 태풍으로 데뷔를 했는데 내가 태풍으로 날아갔어.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데뷔하자마자 나 2주 만에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근데 뭐 거의 휩쓸었지 뭐. 아 그렇게까지. 그때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그때 당시 있던 매니저 오빠가 방송국을 갔는데 어떤 PD님한테 우리 솔비 좀 출연시켜주세요 막 이러는데 솔비 걔 잘해? 막 걔 얼마나 잘하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막 이렇게 되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갑자기 내가 너무 막 감사하기도 하고 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모든 예능 PD님들이 나를 꼭 한 달 안에 섭외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열심히. 그 뒤로부터 진짜 PD님들이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목적 달성의 캐릭터가 진짜 강했던 게 진짜 4살 때부터 나 꿈이 연예인이었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기록 모든 장래 희망이 난 연예인. 자료가 있나? 자료가 그거는 너랑 초등학교 때는 리듬체조 합창단을, 중학교 때는 연극에 들어가서 극단 청소도 많이 했지. 왜냐면 극단 처음 들어가면 청소부터 해. 배역 맡았지. 정신병자. 아, 정신병원에 있는 간호사 역을. 메이크업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압구정 역에 있었던 도도학. 그때 처음 이제 그림, 뭐, 기본 태생.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엄마와 이제 결정이 시작. 대학을 가라. 난 대학을 안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연예인의 꿈을 이루겠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가 꼭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때 내 돈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겠다. 사실 그때 대학에 가기 싫어서. 가수가 처음 되고 싶기보다는 난 원래 연기를. 이제 영화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감독님께서 나한테 이제 특기가 뭐예요? 전 노래입니다. 자네 가세울 생각 없나? 아, 그때부터 아 가수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때는 이제 그런 R&B 가수. 우리 때는 또 그때가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때 가수 오디션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한 적이 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취업했던 내가 스타일리스트였어. 광고 처음 만나서 분이 있어 사실. 아, 얘기 좀 안 돼. 뭐 얘기를 나 사실 공유 씨랑 성유리 씨랑 메이크업도 해주고 내가 이제 옷도. 그분들은 아마 기억 못하시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삼성 파브의 광고를 내가 찍었었는데 그때 애기 모델이 김향기. 향기를 3살 때 향기향의 어머님은 이제 나를 기억할 수도 있고 삼성 파브 광고를 찍었던 광고 감독님이 그 뒤에 내가 데뷔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고를 찍고 싶어서 나를 찾았다는 렌즈 광고로. 감독이 어디 계시죠? 그런 고생 끝에 코요태 선배님들의 사장님 전덕준 사장님을 만나서 제2의 혼성 그룹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걸로 너무 다릅니다. 첫 무대는 5월 18일 2006년 5월 18일 M 카운트다운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딱? 아무 느낌 없었어. 하나도 안 떨리고 그냥 빨간 카메라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잉크하고 막 첫 정규 앨범에 들어갔던 곡 수록 수가 많아야 한 14곡. 그러니까 엄청 파격적인 음반.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1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나왔어. 방송사, 음악 프로, 음악 무대, 라디오. 하루에 스케줄 한 7개? 8개? 가다가 자고 있으면 이제 일어나면 여기 다 왔어 이러고 일어나면 무슨 무대인지 모르고 이제 노래하고 내려와서 다시 자고 밥을 안에서 먹고. 폭식증이 생겼어. 왜냐면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빨리 밥을 먹고 체질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20대니까 그러니까 막 수다도 떨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술을 마시고 친구들 만나면 다음날 방송에서 얼굴이 부으니까 티나잖아요. 악순환? 좀 이제 반복되기 시작. 뭐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 꿈을 이뤄준 분들이고 내 꿈을 이룬 어떤 기회니까 기계처럼 사는 게
내가 가장 잘 맞는 그런 일상이라고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아쉬웠던 기회가 2008년도 정도에 우결을 한창 할 때 그때 이제 라디오가 들어왔었어. 국장님이 직접 와서 솔비야 너 지금쯤 라디오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미스터 라디오라고 차태현 선배님하고 안지옥 선배님이 이렇게 휴가를 가시거나 이제 스페셜 DJ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실장님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꼭 하라고 행사가 많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그때가 아쉬웠던 것 같아. 물론 뭐 행사로 돈도 벌었지만 만약 지금에 나였다면 그때 라디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먼 미래를 보고 반올림이라는 드라마가 들어왔었어 주인공으로. 행사가 많아서 아이돌 친구들한테 조언한다면 미래를 보고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싸워서 쟁취하라. 좀 내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인 거야. 내가 막 열심히 일은 했지만 진짜 나는 누구였지? 나는 어딨지? 정체성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 잃어버린 좀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살짝 오기 시작한 3년차 정도에 왔던 것 같아. 일도 하기 싫고 그런 수동적인 내가 싫고 좀 숨고 싶었어. 근데 그게 우울증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 다음번에 이제 우울증을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지. 심리치료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줬어. 솔비 씨 그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그림을요? 저는 미술관도 가본 적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혹시 친한 그림 선생님 있으세요? 제 동생이 미술 선생님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 미술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대하듯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해 주시더라고. 화방에 가서 이제 미술 도구를 사고 차곡차곡 되게 알려주셨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보고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그렸는데 아이를 그렸는데 아이를 분명히 그렸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아 솔비 씨 할머니를 너무 잘 그리셨네요 이러는 거야. 어떤 하나의 선 하나로 아이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거야. 하나의 어떤 그 말에 그냥 괜히 울림이 있는 거야. 되게 뭔가 찡한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이게 디테일하고 섬세하잖아. 사람의 이 느끼는 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선 하나에 좀 예민해지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 이것만 그리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주변 사람들 그려주면서 이거 선물해주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 사진을 보고 그려서 선물해주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 색을 좀 써보고 싶다. 선생님이 색연필을 이제 그때 이제 주시고 요즘에 마음이 어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제가 찌부대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하늘은 누르고 땅은 저를 이렇게 저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지 도망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사방이 다 벽 같다.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구름을 그리고 그 안에 내 얼굴이 있고 이제 땅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다리가 있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진짜 찌부대 있는 그림을 처음으로 색칠했던 그림이 바로 그 그림. 이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울면서 근데 이 그림을 본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이랬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하늘을 되게 날고 싶다고 하거나 막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4차원이 독특하대요.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게 하나도 독특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저만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냥 내 세계를 인정받는 느낌? 너무 시원하고 하나도 왜곡되지 않아 너무 좋다고. 솔비 씨 자체를 존중해 주라고. 솔비 씨는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를 이제 그림으로 옮기는. 아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또 막 되게 찡한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도구를 찾고 또 다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그렇게
나는 출발을 했지. 분명히 많은 분들도 나처럼 느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고만 그냥 하나의 장르가 아닌 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작점.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 나 자신에게 질문할 일이 많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누군가와의 대화할 때 사실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대화할 일이 거의 없잖아. 미술은 참 그거를 나를 찾기 위한 나답기 위한 출발이지 않을까. 두 번째 스토리는 방황이라는 저의 첫 캔버스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는지. 에인드 잘 자요. 선생님이 만약에 없었거나 이랬다면은 지금의 솔비는? 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딸랑딸랑.